안녕하세요, 별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게 가지고 놀수 있는 딱지를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딱지는 앞면은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 뒷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딱지예요. 이게 딱지의 기본 형태고요. 이 딱지는 앞면도 무늬가 있고 뒷면도 이렇게 딱지의 무늬를 하고 있는 양면 딱지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양면 딱지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딱지를 접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딱지치기를 즐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반적인 딱지를 접을 때는 색종이를 두 장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양면 딱지를 접을 때는 앞면에 두 장, 뒷면에 두 장, 총네 장의 색종이가 필요해요. 네 장의 색종이를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이한 부분을 하나, 둘, 세 등분으로 접어줄 거예요. 세 등분으로 접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른 영상들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종이를 이렇게 들어준 다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세 부분이 비슷한 크기가 될때 양쪽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준 다음, 눌러준 표시를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접어준 다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반대쪽 부분은 방향을 이쪽과 반대로 이렇게 올려서 접어줍니다. 네 장의 종이를 모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네 장의 종이가 모두 다 완성이 되었고요. 접은 걸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두 장의 종이를 먼저 들어주세요. 이 종이를 가운데 부분에 다른 한 개의 종이를 그대로 겹쳐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네 개의 날개를 모두 안쪽으로 접어주면 되는데요. 위에 있는 종이 말고 그 밑에 있는 종이를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이 종이의 밑에 있는 종이를 또 올려서 접어줍니다. 방금 접은 종이의 아래쪽에 있는 종이를 가운데 쪽으로 모아서 접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접었던 이 종이의 아래쪽으로 쏙 넣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뒷면은 무늬가 없는 기본 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뒷면에도 딱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접은 딱지를 살펴보면 이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아까 접어 두었던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쏙 넣어 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 장의 종이도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세요. 이제 가운데로 또 다시 모아서 접어주면 되죠. 위에 있는 종이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종이부터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방금 접은 종이의 아랫부분에 있는 종이를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날개도 가운데로 접어준 다음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접었던 이 안으로 쏙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양면 딱지 완성. 양면 딱지를 이용한 딱지치기를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